예, 안녕하세요. 노영지구대에서 경사 박준영입니다. 올해 9년차 경찰관입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노영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 경장이라고 합니다. 노영지구대 6개월차 순경 황정원이라고 합니다. 자신 스스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술의 힘을 빌려서 용기를 내어서 다른 어떤 범죄라든지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인데 같이 숙소에서 술을 먹다가 어떤 상대방이 화를 이제 이렇게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칼을 들고 동료를 그때도 상대방이 이제 범죄를 저지를 때도 술을 굉장히 만취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일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일 기억에 남는 주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협조적인 분들도 많긴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성적인 부분을 많이 잃다 보니까 순찰차를 그냥 택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폭력적인 성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료가 이제 음주운전 신고를 갔는데 이제 저희가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게 되면 5분 단위로 3번의 음주 측정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주는 과정을 이제 찍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치자가 갑자기 그걸 보고 이제 흥분해가지고 달려들어서 그 핸드폰, 개인 핸드폰이었는데 개인 핸드폰을 땅바닥에 던져서 이제 기물이 파손된 경험이 있어요. 음주 절제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또 제주도 내 도민들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절주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음주 문화는 모두를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일이 과유불급이라고 이것이 과해지면은 본인과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즐겁게 술 마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분들이 음주를 하실 때 절주를 하셔서 건전한 음주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